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프로입니다. 비온뒤갠 날씨는 언제나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죠? 오전에 은봉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아랫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양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제 장 마감인데요. 어제 오늘과 같은 변동성은 우리 구독자님들과 제 영상을 보셨던 주주님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방어를 잘 해주면서 주가를 받치고 있는데요. 오늘 장 마감까지 끝까지 힘낼 수 있도록 댓글로 화이팅 달아주시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보인 하향 변동성은 큰 의미가 없다. 세간에 떠도는 악성 루머들도 제가 하나하나 근거를 갖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결론을 내드렸습니다. 잠깐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 루머가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껄끄럽기 때문에 미국의 생물보안법을 이유로 중국 기업인 항소제약이 FDA의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죠. 하지만 제가 항소제약 홈페이지를 보여드리면서 7월 3일에 최근에 다른 아이템으로 승인이 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따라서 중국 제약사라서 안 된다라는 것은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브리스톨 마이어스킵의 옵티보 여보이의 승인 임박에 따른 경쟁 물질의 출현에 대한 우려였죠. 그런데 이 경쟁 물질이라는 것이 2차 치료 옵션이고, 우리는 1차 치료제로서 경쟁이 안 되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근거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재심사에 대한 클래스 1과 클래스 2에 대한 클래스 분류에 대한 루머였는데요. FDA 미팅 결과와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클래스 1이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앞선 세 개의 루머가 전부 근거가 없다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원래 물줄기는 여기저기 굽이치고 때로는 정체하다가도 큰 흐름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어차피 HLB는 쭉갈 거라는 거. 이제 FDA의 승인이라는 호재가, 큰 호재가 남아 있는데 그 시기가 가까이 올수록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뛰면 공매도 세력들이나 기타 세력들이 주가에 대한 장악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은 호재가 확정되기 전에 변동성을 통해서 최대한 이득을 취하려는 움직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매번 강조드리지만, 이럴 때 기대감과 공포감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면서 시장에 대해서 지쳐 떨어져 나가는 주주님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우상향 또는 우하향 일로를 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누구나 본인의 이득을 최대한 취하기 위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위해서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 자체가 차트의 형태로 반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만 개의 다양한 차트의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볼수 있고요. 그렇다면 최근에 보인 이러한 모습을 분석하기 위해서 수급 상황을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재 HLB의 7월 4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290만 주가 조금 안 되는 285만 주가 남아 있습니다. 3일날보다 조금 줄었는데요. 이 잔고들은 어떤 창고에서 나온 것인지 살펴보면은 공매도 순보유잔고 대량 보유자를 한번 봐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국내 공매도 관련 규정상 해당 종목의 공매도 잔고가 유통 주식수의 0.5% 이상이어야지 공매도 순보유잔고 대량 보유자 명단에 공개가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HLB에는 골드만삭스와 메릴린치가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골드만 같은 경우는 2023년 5월 16일부터, 그리고 메릴린치는 2018년 4월 25일부터 HLB에 대한 공매도 대량 보유자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 HLB 유통 주식수가 1억 3천만 주니까 이들은 각각 최소 65만 주 이상 공매도 잔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매도를 쳐놓고 상환하지 않는 수량이 최소 65만 주가 넘는다는 뜻입니다. 최소가 이렇다는 것이고, 실제로는 더 많기 때문에, 러프하게 70만 주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현재 잔고가 285만 주이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랑 메릴린치를 합치면 140만 주죠. 여기서 140만 주를 빼게 되면, 145만 주가 남게 되는데, 상시 유지 공매도 잔고를 보통 0.2%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30만 주를 더 빼게 되면은, 약 115만 주로, 120만 주가 좀안 되죠? 115만 주가 남게 됩니다.
최근 일별 거래원 세부 데이터 및 매매 동향과 공매도 잔고 증감을 비교해서 확인을 해본다면 그 나머지 공매도 창고 중에 모건스탠리, JP모건, 신한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데요. 즉 모건과 JP 그리고 신한의 잔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HLB의 큰 호재가 확정이 돼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골드만, 메릴, 모건 그리고 JP는 상승을 하게 되면 골드만, 메릴, 모건, JP 그 다음에 신한은 서로 상환 전쟁을 하거나 서로 연합해서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내년 3월 말까지 연장될 거라고 하죠. 공매도 금지 기간에 HLB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외국인 거래 상황을 좀 본다면 어제는 5일날 매수했던 못 미치는 양을 매도를 했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투신과 연기금 등 기관도 강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보이는 하얀 변동성은 자, 일시적인 것이며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공매도나 외국인의 투매로 인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이 자리는 여기에 본전 실현이나 아래 구간의 차익 실현에 대한 양방향의 영향권에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FDA의 재신청 발표 전까지는 계속해서 위아래로 지속적인 변동성을 보이다가 발표와 함께 이 구간을 뚫고 전고점을 돌파한 후에 약간의 조정을 받은 후에는 일시 주춤하다가 새로 신고가를 기록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우리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주주님들은 아시겠지만 개인들이 크고 작은 변동성에 의해서 투매를 하면서 물량을 많이 뺏기고 수익을 많이 못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하시다 보면은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도 멘탈이 흔들리고 버티기가 힘들기 때문에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셔라. 서로 근거를 제시하고 팩트를 확인하면서 내용을 공유하는데 소통방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소통방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잠깐 소개시켜 드릴 자료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키움증권 많이 쓰시죠? 용어물을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는 구독자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저희 소통방에서는 이미 이제 자료를 올려드렸고 가끔 제가 부분 부분으로 중요한 부분은 제가 따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 부분은 놓치고 계신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이렇게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77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PC로 사용하시다 보면은 훨씬 더 많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매매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PC 이용을 하실 때 꼭 참고를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은 아주 기초적인 화면 설명부터 화면 설정까지 그리고 용어 정리도 다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끔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 차트를 보실 수도 있고 지표 설정이라든지 기술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본이 되는 요소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아직도 이런 표시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꽤 있으시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가끔 종목 옆에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여기 표시에 대한 설명 부분도 다 있고 그리고 각 메뉴에 대한 설명들 이런 부분들까지 다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가 많은 만큼 정말 세세하게 기초적인 부분부터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자, 기술적 분석을 위한 각종 지표 설명이나 설정 부분까지 해서 모두 다 설명서에 다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시스템 트레이딩 설정하는 부분부터 해서 여러분들 평상시에 유튜브 보면서 여러 가지 차트를 이제 보시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영상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러한 부분들 영상을 들으면서 이해가 쉽게 가지 않으셨던 분들은 기본적인 개념을 여기서 잡고 가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영상을 시청하실 수도 있고요. 특히 매매 자동화라든지 그런 시스템 트레이딩이 잘 돼 있고 또 여러분들이 수식을 이용한 종목 발굴이라든지 자동 매매 같은 경우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그렇게 하시려면은 여기 영웅문에 대한 기능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실 때마다 양이 많기 때문에 뭐 벼락치기로 하루 이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만 중요한 것만 이렇게 골라서 보셔도 되고요. 시간 나실 때 틈틈이 공부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혼자 하실 때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각종 지표라든지 이제 데이터를 이용하고 이제 활용하는 부분이 이제 숙달이 되신다면은 스스로 종목을 이제 발굴하실 수도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또 검토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기초적인 자료지만 여러분들 계좌를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조금씩만 내셔서 틈틈이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증시 캘린더 같이 국내 증권 시장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정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기초적인 거지만 정말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제가 소통방에도 올려드렸고요.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좀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편안하게 받아보시라고 저한테 키움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편안하게 바로 PDF 문서를 보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받으셔서 핸드폰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PC에 저장을 하셔서 공부하실 때 틈틈이 한번 보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최근 평균 기대 수명이 100세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은퇴하고 나서 자산을 갖고 있으신 분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60, 70대까지는 어쨌든 근로를 해서 일정한 수입을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육체적인 노동은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경력이나 노련함이 또 무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하지 않은 이런 주식과 기타 금융소득을 많이 늘리셔야 되는데요. 나중에도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정한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찬찬히 이런 기초적인 것, 정말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 놓으시고요.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의지를 해야 되는 부분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물론 정보를 여기저기서 취합하고 여기저기서 이제 듣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투자는 본인이 할 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대 수명이 늘어가는 현대 사회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 놓으셔야지 편안한 노후 그리고 가족들에게 떳떳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요.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설명이 정말 자세하기 때문에 웬만한 부분은 혼자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부분 혹시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소통방에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시면은 꼭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또 제가 따로 챙겨서 설명을 부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런 기본적인 거는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작년부터 LCL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쭉 정리를 해오고 있었고요. 6월달이죠. 지난달 것 보시면은 제가 매일같이 정리를 해서 소통방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날짜죠. 7월 8일까지 정리를 해서 저희 구독자님 계시는 소통방에 공유를 다 해드렸고요. 저는 이렇게 매일같이 그날 있었던 매매에 대한 분석과 정리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매매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 및 대응 전략에 대해서 빠짐없이 이 전략집에 다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제일 궁금하시는 최종 목표가 그리고 구간별 목표가, 자, 구간별 매수 매도 가격 및 그다음에 비중까지 제안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오늘과 같이 이게 변동성이 있는 각 가격대별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응 방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자, LCAB 가장 큰 수익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고요. 혹시 이런 자료집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은 상단에 보시면 제 전화번호가 있는데 전화번호에다가 H, 영어도 좋고 한글로 H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자료집을 최근 날짜 거를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괜찮겠다 하시는 분은 소통방에 오셔서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집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는 HLB에 관련된 그런 중요한 문서라든지 자료가 제가 중간중간 관련 이슈와 함께 올려드리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소통방에 오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에 소통방 이렇게 해주시면 대응 자료집과 관련 자료 이런 모든 것을 다 공유할 수 있는 소통방으로 제가 입장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신속한 정보와 대응을 원하신다면은 자, 여기 보이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H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자료라든지 키움증권 설명서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신 부분은 자, 자료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문자로 자료를 보내드릴 거고요. H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소통방도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자, 소통방에 들어오시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제 전략 대응집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고요.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분들끼리 서로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혼자 외롭게 매매하지 마시고 방에 오셔서 즐겁게 친목 다지면서 매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HLB에 대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